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구운 도넛. 네, 구운 도넛에 생크림. 네, 생크림이거든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도넛에다가 이렇게 와, 뭐. 진짜 맛있다. 빵이 되게 뽀신뽀신해가지고 약간 계란빵처럼 달달하면서 생크림에 달달함까지 다 합치는 거 진짜 맛있다. 크리스피 도넛 생각나요? 커피랑 먹으니까, 제가 크리스피 도넛을 동생이랑 해가지고 방송에 있을 거거든요. 73개를 먹었었어요. 진짜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 정도 먹으니까. 막 달달함이 막 입에 끝까지 남으니까. 생크림 찍어 먹지 말고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아치킨 BHC 양념밥 후라이드밥 줬어요. 그냥 도넛만 먹어도 맛있긴 한데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그냥 일반 막 일반 퍼퍼간 약간 빵? 아마 소하고 잘 나면은 한참 이따 자야 되지 않을까요? 한참 이따 자야 될 것 같은데. 살 빠지는 것 같다. 저 요새 살 쪘어가지고 살 좀 빼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진짜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근데 찍어 먹는 게 생크림이네. 커피랑 같이 먹어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거든요. 무슨 느낌이냐면 우유랑 빵을 먹는 듯한 느낌이랄까? 알죠? 같이 딱 입에 딱 석배지 진짜 맛있는 것처럼. 일반 도넛이에요, 빵은. 네. 그리고 생크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달링에서 시켰어요, 달링. 약간 햄버거처럼 먹어볼까요, 이렇게? 도넛 먹기 전에 치킨 먹었어요. 저는 이거 먹고 운동할 것 같은데 소화 좀 시키고 자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넛이 퍼퍼한데 생크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말랑말랑해져요. 저는 유산소 좀 많이 해요. 자전거 운동이랑 저희 밖에서 이제 산책 같은 거 좋아하고. 네, 전 본명 태군이요, 태군. 도넛 안에 속좀 보여줄까요? 근데 이거 솥이 일반 빵인데. 본명 개떡인 줄 알았어요. 아, 본명 제 이름은 태군이에요. 저도 이름 있지. 겁나 맛있는데요? 약간 바나나 빵 같아. 어디서 많이 먹어봤냐 했더니 바나나 빵이겠네. 밍밍님이 당첨되셨구나. 소리 지를 뻔했어. 개떡님도 똥기님 리얼사도 보면 무슨 생각이에요? 이 생각하지 여러분들 똑같이 저걸 다 먹는다고? 아 진짜 아 저걸 끝까지 다 먹는다고? 가능하다고? 약간 이런 느낌? 응?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돈은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것 같은데, 크리스피 도넛도 안 먹었나요? 여기까지 먹을게요. 이제 느끼하다. 잘 먹겠습니다. 녹화.